너무 특이해서 저희 아트 24 채널에 뭐 올려도 되겠죠? 아, 네네. 다시 한번 성함하고 저기. 아, 저희 반디 김영범 실장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여긴 대전 DCC 제2 전시장이고요. 자, 아트원클럽엔 할리무진도 이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전에 온 여러 캠핑카 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아트원24 채널에 유튜브를 한 번쯤 담고 싶은 업체가 있어서 방문하게 됐는데요. 레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레이 전기차도 있네요. 레이 기반으로 해서 정말 캠핑카를 예쁘게 만든 반디라는 업체를 한 번쯤 탐방을 하면서 유튜브에 담아볼까 합니다. 자, 레이가 하나, 둘, 셋, 네 대가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데 정말 작은 차지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여기 관계자분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어디시죠? 아, 저희 반디 김영범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트24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되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 예.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레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나무하게 해놨는데. 네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하시고. 네. 자, 네. 이쪽 차부터 한번 차분히. 아, 네, 예, 한번 네네네. 보시죠. 네. 반디 More than just a camper. 네. 회전시트네요. 네. 저희는 이제 앞쪽 1열은 이제 회전시트를 적용해서 평상시에 운전하다가 언제든지 이제 많이 드시는 곳 가서 시트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도 할 수 있고 평탄화를 시켜서 네, 두 명까지 취침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얘는 D5. 데일리 5인승이라고 해서 시트를 다 살린 모델이에요. 문이 원래 이렇게 열리죠? 아, 네. 레이가 이제 나올 때 순정 문 상태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랑 이게 문이 직각으로 열리게 돼서 이 공간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죠. 상부 쪽에는 그러면 어닝인가? 270도 어닝? 네, 맞아요. 270도 어닝이랑 이제 루프 박스를 달아놨고요. 아, 그리다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어닝? 네, 그리다에서 나오는 270도 어닝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같이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이 차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 차는 이제 평탄화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뒤에 의자가 없나 보죠? 네, 얘는 이제 방금 보셨던 D5랑 다르게 T2라고 이제 트래블 2인승 모델인데 저희의 주력 모델인데 이제 평탄화를 시켜서 예,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고 공간감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 옆에는 수납함인가요? 아, 옆에는 이제 환기팬인데요. 이제 캠핑카의 맥스팬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뒤쪽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 네. 와, 아주 잘 그려놨어. 선반도 있고. 우와. 이야, 이게 레이 맞아? 안디 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명 충분히 잘 수 있겠네요. 아, 예, 두 명은 이제 아주 충분히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와, 커튼도 아기자기하고.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소품이에요. 아, 책도 볼 수 있는. 와, 정말 잘 해놨죠, 그죠? 네, 네. 네. 자, 다음 차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루프! 네, 루프는 이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 여유. 와, 올라갈 때는 사다리로. 뒤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 스윙 타입으로 해가지고 접었다가 다시 펴서 바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죠. 아래쪽은 바로 옆차하고 같은. 네. 아, 이거 저 부장님이신데. 같은 모델인데 얘는 이제 좀 펼쳐놓은. 다 쟤는 평탄화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풀 세팅 좀 소품은? 네, 이것도 소품. 아. 저희가 그냥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 소품이에요. 공급을 하시는 건 네. 아니고요? 네, 이게 원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아, 정말 아기자기. 뒤에 물은? 네, 물은 60리터 들어가고요. 아, 60리터가 들어가요? 네네네. 와, 아, 사다리를 이렇게 흘려서 올라가는 레이의 이게 뭐라고? 테라스? 아, 예, 반디 테라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 반디 테라스요? 네. 와, 상당히 이쁩니다. 자, 아트블루면 하이든이라고 전혀 개념이 없고 틀린 레이. 한 번만.
자, 다음 차도 네. 특징이 있나요? 다음 차는 이제 L4라고 4인승 모델이고요. 이렇게 루프탑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휴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휴고. 휴고. 네네. 그러면 네 명도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에서 두 분, 아래서 두 분 해서 네 명에서 타고 이동하시고 네 명 취침까지 가능한 모델이에요. 시트가? 시트가 보면 좀 특이한 게 얘는 조수석을 없애놨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세 분 탈 수 있고 앞에 한 분. 그래서 네 명. 어? 어떻게? 아. 네. 네네네. 네. 아, 그럼 4인승으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기자기 꺼냈습니다. 자, 오, 레이 네대 살 것 같고 여기는 어디시라고 그랬죠? 아, 저희는 반디. 참고로 이 차도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이 차는 그냥 특급 픽업 트럭에 이제 트럭 캠퍼로 그냥 뭐 렉스턴이든 콜로라도든 뭐 F150이든 픽업 공간이 있으면은 얹을 수 있는 캠퍼 타입이고요. 그래서 어닝이랑 뒤에 공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전, 제가 뭐, 우리 본사가 대전에 있어서 그냥 고마워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 특이해서 저희 아트24 채널에 뭐 올려도 되겠죠?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성함하고 저기. 아, 저희 반디 김영범 실장입니다. 아, 예, 잘생긴 김영범 실장님한테 이렇게 귀여운 레이 캠핑카 한번 알아봤고요. 아트24 채널에도 가끔씩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DCC 제2전시장이고요. 현재 전시 일정은 9월 15일에서 17일까지 하오니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반디 유튜브 채널 있나요? 아, 저희 아직 유튜브 채널은 없습니다. 아, 네. 홈페이지는 있죠? 네, 카페 주소 있습니다. 아, 카페에 들어가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